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공공서비스들을 라이프라인, 생명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쓰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핥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탈원전 하겠다는 정부를 누가 믿고 어느 나라가 자국 원전 정비 독점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실을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 무관심, 무감각한 정부입니다.